저는 어릴 때부터 동화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어요. 그 중에 좋아했던 게 알프스 소녀 하이디. 정말 그 하이디가 돼서 알프스 산에 가고 싶었고, 그게 제가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꿈이 됐었습니다. 애터미를 먼저 시작했던 동생의 성공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고, 영어도 못하는 제가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애터미를 만난 덕분에 20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며 애터미를 통해 제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, 현재까지 가고 싶은 나라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타마스터 김분숙입니다.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따라 농사일을 도왔습니다. 17살 때부터 미식일을 시작해 그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시간을 바쳐 일했습니다. 제 이름으로 양장점도 차렸지만 불과 2, 3년 사이에 그 많던 양장점들이 기성복에 밀려 한꺼번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. 그 후 서울로 상경해 봉제 하청일을 시작했고, 집에서 옷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. 아침 9시부터 일 시작하면 빨리 끝나야 밤 10시. 잠도 안 자고 28시간까지 일을 하기도 했어요. 처음 간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회장님의 강의 속에서 들었던 성공의 8단계, 인생 시나리오,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. 꿈은 있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 막연히 생각만 하다가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, 그러다 결국 꿈도 꾸지 못했던 나의 삶이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는 애터미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겠구나. 강의를 듣고 집에 가자마자 미신기를 모두 팔아버렸고 작업실도 깨끗이 다 치워버렸습니다. 차근차근 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,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. 10년이 넘은 엑센트를 타고 다녔는데 애터미를 시작한 지 3년 뒤 투싼으로, 또 3년 뒤 카마로로 바꿔 지금 타지 타고 있고요. 하나뿐인 아들에게 BMW X4를 선물해 주었습니다. 1억 1천만 원짜리 빌라 전셋집에 살던 제가 샤론노즈 마스터가 되던 해 북한산 바로 밑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, 지금은 고양시에 있는 57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. 해외 법인이 있는 9개국에 최소 1개월 이상 1년 정도씩을 지냈습니다. 그 외에도 유럽 9개국과 중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몽골 등 20개국 이상을 여행했습니다. 지금은 내년 2월부터 중남미 9개국을 3개월간, 그리고 9월엔 한 달간 아프리카를 여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애터미를 만나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어릴 적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, 그런데 제가 배우지도 못했고 지식이 없어서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꿈, 글 쓰는 것. 워낙 갇혀있는 상황 속에 살다 보니 지식도 환경도 부족했는데,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안 제 생각이 많이 커져 있고, 이제는 책을 하나 정말 써도 되겠다 하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. 모든 드라마와 영화들의 시작은 시나리오부터 쓰는 것입니다. 내 인생도 한 편의 드라마고 영화인데 사람들은 끌려가면서 삽니다. 하루에 봉제일 15시간씩 하던 제가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요?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성공했고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인생 시나리오를
적어보시기 바랍니다.